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직 스트레스 모델과 관련된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트레스 모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매개변인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죠. 그래서 개인적인 속성과 상황적인 속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트레스의 자극으로 인해서 어떤 반응이나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반응은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카테고리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생리적 반응, 심리적 반응, 행동적 반응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뭐 생리적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몸에 질병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생리적 반응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특히 심장 혈관 증상, 혈압,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의 향상, 즉 증가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 박동이 또 증가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심장 혈관과 관련된 증상들이 뭐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겠죠. 고혈압,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는 그런 증상을 보이고 심장 박동도 증가한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화학적 증상에는 카테코라민 그리고 요산과 같은 화학물질들이 증가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알수 있는 소화기관과 관련된 증상은 위궤양, 그다음에 소화불량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이 생리적 반응은 몸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증상들이라고 볼수 있고요. 특히 우리가 잘 느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소화기관과 관련된 증상이죠. 심장혈관 증상은 사실은 피검사나 소변검사를 해봐야지 정확하게 알수 있는 부분이고요. 혈압은 뭐 측정할 수 있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은데 뭐 위궤양이다 소화불량도 사실은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겠죠. 내시경 검사 같은 것들을. 근데 이제 보통 소화불량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본인이 뭘 먹어도 잘 소화가 안 되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으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심리적 반응은 사실은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에 따르는 반응으로 일단 예민해지겠죠. 심리 상태가.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일단 불만족스러움이 나타날 거예요. 못마땅한 거죠. 그리고 분노, 화가 치밀고 좌절감도 느낄 수 있고 적대감도 느낄 수 있고 흥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정서 상태가 유발될 수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싫증 하기 싫은 거죠. 그리고 자꾸 짜증이 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탈진, 소진이라고도 하고 탈진이라고도 하는 지치는 거죠. 그리고 피로감도 느끼고 우울한 기분이 유발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전반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이 저하되는 그런 심리적 반응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심리적 반응이 결국은 이 생리적 반응하고도 연관되겠죠. 이런 심리적 반응들로 인해서 또 생리적 반응이 더 유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이제
생리적, 심리적 반응에 의해서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 행동적으로도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행동적으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일단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일단 떨어지겠죠.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폭력 행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꼭 무슨 뭘 때려 부수고 하는 그런 폭력 행동이 아니더라도 사소한 거에 막 화를 내고 그런 어떤 폭력적인 행동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꾸 이제 직장을 가기 싫어하고 또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직률, 결근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은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또 가정에 와서도 또 자꾸 화를 내고 그러면서 짜증을 내고 그러면서 가정 폭력도 증가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겠죠.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은 부분을 집에 와서까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 또한 뭐 사람의 어떤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술을 먹는 사람들은 이제 자꾸 술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죠? 스트레스 받으면 그로 인해서 자꾸 술을 마시게 되고요. 심하면 이제 약물을 남용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뭐 이런 약물 남용하는 부분은 그렇게 빈번하게 볼수 없는 그런 사례라고 볼수 있고, 술을 많이 먹어서 이제 술로 인해서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이 이제 심리적으로나 또 몸에 대한 생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되니까 결국은 이런 행동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반응에 대한 스트레스의 결과 측면을 보면 직무 수행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삶의 다른 역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막 회사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는 사람들이 가정에서의 삶도 생활도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아내나 아니면 자녀들한테 괜히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내고 성질 부리고 막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에 오랫동안 노출되거나,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런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많이 받게 되면, 그리고 또 심리적 스트레스 출처를 반복해서 겪게 되면, 개인의 건강이 악화되는 거죠. 몸과 마음이 다 피폐해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스트레스의 결과다라고 볼수 있죠, 사실은. 이건 조금 다른 얘기가 될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뭐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라는 뉴스를 봤을 거에서, 그 오징어 게임을 보신 분들도 있겠죠. 오징어 게임을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 그 사람들, 그 게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빚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빚을 갚지 못하고 막 쫓겨다니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직장에서도 다 쫓겨나고,
하던 일도 못하게 되고, 거의 막 진짜 폐인들이 된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뭐 거기에 대표적인 이정재라는 인물 같은 경우도,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잘려가지고 대리운전기사로만 일을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그죠? 그런 어떤 회사에서 잘리고, 가정에서도 이혼까지 당하고, 그런 어떤 굉장히, 삶의 그런 압박감을 크게 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다 게임의 대상으로 삼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 이정재 보고 이제 형이라고 부르는 그 서울대 출신 그 사람도 뭐 증권회사에서 엄청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그죠? 잘못되는 바람에 또 회사를 나와가지고 도망 다니고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었는데, 우리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에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나머지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직에서,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을 자기가 다른 그 삶의 영역에서 잘 대처하고 스트레스를 풀고 하는 그런 또 성향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의 진행 과정을 세일이라는 학자가 일반적 적응 증후군이다라고 해서 General Adaptation Syndrome, Adaptation Syndrome, 그러니까 적응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적응 증후군이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진행되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 모형화 해놓은 겁니다.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신체의 방어 수준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 진전 과정을 가지고 스트레스의 진행 과정을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처음 단계가 경보 반응 단계예요. 경보 반응 단계라는 건 아, 나에게 스트레스가 지금 닥쳐오고 있구나. 그래서 첫 단계에서 스트레스의 어떤 자극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되는 그런 단계가 충격기라고 볼수 있죠. 근데 그 충격기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 방어 수준이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적응을 못하고 처음에는 좀 굉장히, 방어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조금 적응이 되면서 그 방어 수준이 올라가는 그런 단계가 진전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역충격기다. 역충격기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는 그런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을 좀 자기가 완화시키게 되고 그거에 뭔가 이겨보려고 그 스트레스 자극에 저항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충격기를 거치면서 방어 수준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항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스트레스 자극과 맞서 싸우는 단계죠. 그죠? 그래서 정상적인 저항 수준을 보입니다. 이것저것 노력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뭐,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형태도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스트레스 자극에 대해서 저항을 해보는 그런 단계가 저항 단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저항 단계가 어느 정도 쭉 지속이 되겠죠.
일정 수준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방어 수준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단계가 바로 이 저항 수준 단계에서 지속되다가 이두저도 했는데 도저히 내가 그 스트레스를 물리치지 못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신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 힘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탈진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결국은 내가 신체적인 에너지를 다 써도 안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니까 완전히 내몸 상태가 저항을 할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도 이르게 돼서 뭐이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신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질병으로 또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내가 저항하는 그런 방어 수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받는 거겠죠. 그 단계까지 가게 되면 정말 굉장히 힘든 그런 단계까지도 이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고, 모든 그런 만병의 근원이 된다라고 얘기까지 하는 거죠. 이런 일반적 증후군에 대한 정리를 세일이라는 학자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본 부분입니다. 경보 반응 단계, 알람 리액션 단계다라고 이제 스테이지다라고 하고요. 충격기라는 것은 스트레스 자극에 대해서 유기체가 일시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모든 그런 상태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충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내 몸도 마음도 위축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충격기예요. 쇼크 스테이지죠. 그러다가 역충격기라고 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가진 적응 에너지를 막 사용하는 거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막 써서 반격을 시작해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그 스트레스 자극에 대해서 내가 그 자극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그 시기가 역충격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혈압, 호흡, 포도당 이런 것들이 다 증가가 돼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막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온갖 다양한 노력들을 해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내장 기관은 또 위축이 되는 그런 신체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충격기를 거쳐서 일반적인 저항 단계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레지스턴스 스테이지다. 저항 단계에 들어가면 그 지금 남아있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속으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 스트레스 자극에 대해서 계속 머릿속에 떠나지 않은 상태로 뭐 일상생활을 하는 거죠. 직장에서도 일도 하고, 가정에서도 생활을 하면서도 그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고, 그죠? 계속 싸우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계속 쓰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탈진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가 계속될 경우에는 적응 에너지가 고갈돼요. 내가 그 스트레스와 맞서 싸우는 부분이 뭐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몸에 있는 그런 신체적인 에너지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바닥이 나게 되면, 고갈이 되면, 이제 방어할 수 있는 힘이,
방어 수준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질병에 취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몸에서는 안 좋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피부에서 뭐 트러블이 생긴다든가, 소화가 안 되고, 뭐 호흡이 가빠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되고, 그런 상태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내 몸의 균형이 급속도로 깨지게 되죠. 우리 몸의 균형 상태가 깨지게 되면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다른 쪽에 영향을 막 미치게 돼요. 그래서 빨리 내가 에너지를 보충하고 휴식을 취하고 그러지 못하게 되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도 만약에 막 술을 계속 마시고 그렇게 되면 더몸 상태는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탈진 단계가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거기서 내 에너지가 정말 어느 정도 다시 좀 생겨나지 않으면 사망에도 이르를 수 있다라는 것이 입증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조직 스트레스 모델에서 이제 예방과 대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직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경험해온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뭐 학교 다니면서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도 받고, 그 다음에 지금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과 진로에 관련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당장 4학년 2학기가 된 사람들은, 학생들은 조급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취업은 하려고 이것저것 해보는데 뜻대로 되지는 않고요. 저도 지금 4학년 학생들하고 우리 심리학과에 제 지도 학생 중에 4학년 학생들하고 상담을 몇명 해봤어요. 근데 아직 취업이 안된 상태고 또 한두 명은 또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고 뭐 이런 학생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뭐 공기업에 지원해서 시험을 봤다는 학생도 있고요. 뭐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졸업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유예를 시킨 사람도 있고 그런 다양한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들 힘든 시기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우리 탁과 학생들도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다 닥쳐 있는 거고요. 그죠?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대학생들, 그리고 지금 우리 코로나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어요. 물론 지금 모든 사람이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힘들고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 스트레스 자극에 대해서 얼마나 예방을 하고 대처를 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다 동일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건강하게 생활을 하는가 하면 누구는 힘들게 여기저기가 막안 좋고 막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요번 그 며칠 전에 그 연휴가 쭉 있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 좀 몸이
안 좋은 상태가 좀 나타나고 그래갖고 체중이 증가하고 아무래도 운동 부족이다 싶어가지고 저희 집에서 이제 학교까지 자전거를 타고 한번 와봤어요. 자전거 운동을 하려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자전거를 또 새로 샀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학교까지 오는데 막 높은 언덕길도 있고 막 그런 데는 또 내려갔고 걸어 올라오기도 하고 또 내리막길에서 신나게 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에 와서 또 학교를 한두 바퀴 돌면서 아주 시원하게 자전거를 좀 탔습니다. 그러니까 땀을 흠뻑 흘리면서 그렇게 한 시간 정도 타가지고 이제 집에 갔더니 정말 땀이 막 엄청나게 많이 났더라고요. 옷이 흠뻑 젖을 정도. 근데 기분은 굉장히 상쾌했어요. 그렇게 이제 자전거를 한 시간 정도 타고 나니까 힘은 들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운동을 통해서 이런 스트레스들을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리해 놓은 내용들도 보면 신체적인 휴식이라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죠. 누구나가 다할수 있는. 그죠? 이 휴식도 잘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스트레스에서 좀 물러나서, 한발 물러나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막 머릿속에서 그 스트레스와 관련된 자극이 떠나지 않으면 마음껏 휴식도 못 해요. 휴식을 취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목욕과 수면을 하는 겁니다. 잠을 잘 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잠을 잘 자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잠을 자려고 누워도 정말 머릿속에서 그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떠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목욕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약간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뭐 저는 매일같이 그 스포렉스에 가서 운동을 요즘은 못하는 대신에 사우나는 맨날 해요. 근데 그 사우나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막 한증에 들어가서 땀 흘리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또 시원한 물에 샤워를 하고 나오면 굉장히 기분이 차분해지고, 일단 몸 상태가 굉장히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욕과 수면을, 잘할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신체적인 휴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긴장을 이완하는 노력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운동. 운동할 때는 사실은, 다른 생각을 할수 없잖아요. 운동에 집중해야 되고, 그죠? 뭐, 걷는다든가, 조깅을 한다든가, 산을 올라간다든가, 그런 운동. 저는 이제 그 중에 자전거 타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락 활동도. 적당한 오락 활동도, 때로는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영화를 본다든가, 그 영화 보는 그 순간에는 그런 스트레스 자극과 관련된 생각을 좀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저는 요즘 극장은 못 가는 대신에 넷플릭스를 거의 매일같이 조금씩 봐요. 그래서 시리즈물도 보고, 뭐, 벌써 꽤 됐네요. 넷플릭스 보기 시작한 거올 봄부터 보기 시작해서, 뭐, 진짜 한번또 보면 그 시리즈물이 막 80화, 뭐, 몇십화 해갖고 나오잖아요. 그 영화 한 편짜리도 있고, 단편도 있고, 장편도 있는데, 아무튼 넷플릭스가 그만큼 엄청난 콘텐츠를 갖고 있잖아요. 다양한 영화들을 볼수 있고 드라마도 볼수 있고요. 아무튼 그런 영화를 본다든가. 근데 지금 해외여행은 안 되니까 국내 여행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같은 것들을 해보면서 적당한 자기의 그 긴장 상태를 풀어주는 그런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 긴장 이완 훈련이다. 이건 특별히 이제 긴장 이완 훈련을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요가와 명상이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것도 이렇게
명상을 혼자 할수 있는 건데, 그것도 전문가로부터 좀 어느 정도 명상 이완 훈련을 좀 받아야겠죠. 명상을 통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내 머릿속에서부터 밀어내는. 그죠? 요가도 마찬가지. 제가 명상과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이신 교수님 한 분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분으로부터 이제 자료를 받아서 예전에 수업 시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명상과 관련해서. 네, 우리 지금 수업 시간에는 명상과 관련된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음 학기에는 심리학 개론과 관련된 내용을 한 강의 할것 같은데, 그때 이제 명상과 관련된 얘기도 한 시간 정도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가도 역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긴장 이완 훈련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사회적 지지,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친구나 선후배 등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는 거. 근데 고민한다고 또 맨날 같이 모여가지고 술만 마시면 안 돼요. 뭐 적당하게 술을 마시면서 얘기 나누는 건 좋지만, 그냥 거기서 과음을 하고 이러면 더, 몸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제일 어떻게 보면 이 자기관리법을 체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뭐 업무적인 측면에서든 내 일상적인 측면에서든 제가 시간 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시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고요. 이 시간 관리는 내 일상생활에서도, 뭐 직장생활 하는 사람한테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일상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들한테도 이 시간 관리라는 건 매우 중요하다. 일단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해요. 일단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한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조금 늦게 자더라도 일어나는 시간은 항상 일정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아주 밤늦게, 뭐 새벽 보통 2, 3시에 자고, 아침에도 그래도 뭐 꼼짝없이 일찍 일어났죠. 직장 생활할 때는. 뭐 학교에 와서도 저는 꼭 일찍 학교에 나오는 편이라, 7시 전에는 일어났어요. 요즘은 조금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한 7시 15분 정도에 일어납니다. 그것도 거의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시간 배분을 철저하게 잘 하고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업무 관리도 마찬가지죠.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고 일에 대한 태도도 변화를 시켜야 되고요. 일의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살펴봤어요. 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한테도 매우 와닿는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스트레스는 무엇보다 어떤 식으로 내가 그 스트레스를 생각하느냐,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 상호작용 모델이 굉장히 우세하다라고 그랬죠. 그 라자루스가 얘기한. 하여튼 뭐 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뒷부분은 전부 일과 가정의 갈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것도 역시 스트레스의 연장선상일 수 있죠. 가정과 일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니까요. 근데 최근에는 정말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일에 대한 경험에 미치는 효과도 많이 달라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전에만 해도 이렇게 맞벌이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또 남성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여성들은 집에서 살림을 하라고. 그런 식으로 일반적인 부분이었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2000년대가 지나서면서
이 직장에도 여성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일하던 분야에는 원래 여성들이 많이 일을 했습니다. 뭐 리서치 회사 같은 데도 거의 한 7, 80%가 여자분들이었고, 광고대 인사에도 여자분들이 많았어요. 일반 기업은 이제 제가 다닐 때만 해도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렇게 여성분들이 많지 않았는데, 제가 2000년대에 넘어서 다니던 SK 같은 경우도 여자 과장도 있었고, 점점 여성들이 능력들이 아주 출중한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여자 신입사원들도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남성들한테도 일과 가정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여성들한테 더더욱 많은 그런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직장에서 자기가 할 일과 집에서 할 일을 조화롭게 병행해야 한다는 부담감. 예전에는 직장 생활하는 남성들은 솔직히 거의 생활의 80% 이상이 직장이에요. 그리고 잠만 자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맨날 뭐 야근하고 그러다 보면 뭐, 밤 10시에 퇴근하고, 아침 6시면 출근하고, 뭐, 집에서 잠만 자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직장 생활을 안 하죠? 거의 야근도 잘안 하고, 가급적이면 근무 시간에 일을 다 마치고, 자기 개인적인 또는 가정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거를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과 가정의 문제는 사실은 갈등과 스트레스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아주 유능한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잘 하면서도 가정 생활까지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도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유능한 여성이 직장에서 잘 나가고 남성이 살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그런 가정도 꽤 많아지고 있는 거죠. 이제는 육아에 대한 부분도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내서 오히려 아기를 돌보고 여성들은 또 직장을 계속 다니는 그런 모습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변화라는 부분은 이미 많이 발생됐고요. 특히 이런 사회 경제적인 분야에서의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고, 가정에서의 변화도 역시 이런 역할이 많이 수정됐죠. 그죠? 이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건 말도 뭐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요즘은 정말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어머님들도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무지하게 많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역할이 이제는 일만 하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일에서의 심리적 경험도 사실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 이미 다 많이 발생된 일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역할 과부예요. 과부와. 이 과가 거기에 붙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붙어야 되는데, 역할 과부하. 뭐, 만성적인 과부하가 있죠, 사실. 다들 막 직장 일에 시달리고, 대부분들이. 직업에 대한 불안정도 마찬가지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다 만성적으로,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못 다니고 언젠가 잘릴 거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측면. 그죠?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된다. 내가 예전에 배웠던 거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어떤 직무는 그냥 뭐 새로운 기술이 필요 없고 그냥 예전에 배웠던 거 가지고 쭉할수 있는 일도 있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할수 있는 일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더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비정규직. 그죠?
이 비정규적 작업. 사실 이런 것들은 뭐 비자발적으로 행해지고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런 비정규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계약직. 그죠? 2년, 뭐, 1년 단위로 비정규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또 재택근무, 특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일상적인 근무 형태가 됐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최근에는 또 달라진,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된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전적인 걱정은 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증가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최근 1년 사이에 더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물론 이런 변화는 이미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변화되어 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변수가 생겼잖아요. 그죠? 일과 가정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분야를 보면, 일이 가정에 이제 미치는 효과예요. 그게 바로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생긴 직무 스트레스. 작업 일정. 데드라인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하게 되면, 직무 스트레스를 잘 내가 극복하게 되면, 가정생활의 만족을 어느 정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잘 원만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이 일에 미치는 효과는 가정생활이 편안하고 원만하면, 그리고 또 한쪽은 가정에 대한 의무감이 너무 크게 되면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아무튼 결근이나 지각 이런 것들이 적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그로 인해서 증가할 수도 있죠. 그리고 직장 생활 만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 생활 만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게 또 직무 스트레스가 심하면 가정 생활에 불만족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작업 일정 때문에 맨날 쫓기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가정생활도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고요.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일의 상호작용 효과라는 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간의 조화를 이루느냐, 부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죠. 조화를 이루게 되면 당연히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나타나요.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양쪽에 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겠지만, 부조화가 생기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아침에 딱 출근하면 우선 팀장님 얼굴을 보면 오늘 하루의 기상도가 어떨지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아침에 팀장님 얼굴이 막 밝게 웃으면서, 이제 와? 그러면서 이제 팀장님이 반갑게 웃으면서 이렇게 출근하는 직원들을 맞이하는 것과, 딱 출근하는데 팀장님 얼굴이 잔뜩 찌푸려진 상태로 그냥 뭐 말도 없이, 인사를 해도 시큰둥하고 있으면, 아,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부인이랑 뭐 싸웠나. 부인한테 시달렸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과 가정 갈등의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